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추목수영장. 부대 체육시설이지만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입구에는 변경된 강습 일정이 공지되어 있고 바로 앞 주차된 차량에는 회원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항의성 글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800여 명의 회원이 다니는 이 추목수영장에서는 이번 달부터 개인 강습이 전면 중단되고 정규 수업이 대다수 폐강됐습니다. 국군복지단이 지난달 초 공공시설에서 미승인된 개인 영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강사들의 개인 강습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뒤 관행적으로 개인 강습을 통해 절반 이상의 수입을 충당해온 강사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강사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구직에 나서면서 정규 수업 참여도 어려워졌고 결국 대다수 수영 강좌가 폐강된 겁니다. 계약서상은 그냥 프리랜서니까 뭐 이 시간 외에는 터치를 안 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의 서러움 아닌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폐강을 통보받은 회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강습이 필수적인 어린이들과 장애인, 자격증 준비 회원들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되게 마스터즈 대회 그리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강습을 폐강하게 되니까 향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겨서 당황스럽습니다. 국군복지단 측은 강사들과 7월 정규 수업 희망 시간대를 협의했지만 기존보다 축소된 시간대로 희망해 불가피하게 수업이 줄었다며 추가 강사 채용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영 강사들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